자, 이거 언박싱 합니다. 타르트예요. 과일 타르트 같아요. 이거로 가게 가죠. 자, 그리고 다음 언박싱입니다. 마스크. 헤라 엄마가 주로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이제 이 이야기, 달님이 이야기가 보낸 거야. 지난 작년에 보냈는데 올해 또 보냈어. 많이 하러 와서. 이거는 아가 밴드 우리 제가 이벤트 할 때 그때 뭐 또 있어요. 와. 뭐냐면 이거는 머리끈이래. 일일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끈을 일일이 여기 가까이 보여주세요. 짱짱하게. 근데 흰색도 있어. 약간 여러 가지 색깔로 자기가 다 재주가 있어. 이거 마스크도 다 만든 거예요. 수제로 박아서 다림질.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저 햇살 정원에 제 침실 옆에 갖다 놔서 영체 돌게 한 다음에 우리 아가 밴드에 올려서 아가들 선물용으로 필요한 것들은 영체 도는 머리끈과 남자들이 남자들이 머리가 길면 쓰세요. 머리가 긴 아가들은 머리 기르세요. 마사지 할 때 쓰세요. 아, 우리 원인 아가는 그냥 대머리 쓰든지. 자, 그리고 요게 있는데 세이버. 아, 이게 저기네요. 충청남도 도지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달리미님 소방관이잖아요. 사람 목숨 구한 거를 그 표창장 건데 그걸 그대로 해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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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받았나 보다. 두 개 줬네. 한번 보여줘. 그 사람 구했다고 뭐 소방관이잖아 이야기가. 그래서 금이래요. 0.75g이라 여기 순급 보증서가 있네. 그걸 나한테 보냈어. 아, 혹시 나 눈물이 나네. 이거로 갔다가 나한테 보내. 얼마나 소중한 건 그렇죠. 이건 제가 잘 간직하고 올 때 제가 하고 보여줘야지. 하트 세이브. 종아기가 나 마사지 해준 아기 누구지? 주원아기랑 둘이 골랐대. 그러면서 헤라 엄마 주고 싶어서 골랐다. 우리 주원아기랑 윤종아기. 선글라스. 아, 뭐 탤런트 누가 썼다고 하면서. 어린 게 돈을 벌어서 샀어요. 참. 이럴 땐 어떤 기분이냐면 손주가 월급 타서 빨간 내복 사고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 참. 자, 이거 외에도 저한테 무슨 그분은 아직 수영 안 한 분인데 머리카락이 내가 별로 없다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머리 두피 마사지 하는 거를 한 10개 보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머리숱이 필요한 사람을 줄게. 같이 써. 감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옷방에 하나씩 같이 쓰고. 네. 그리고 뭐, 저희, 혜나 엄마는 사실은 머리카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집중해갖고 머리카락 낫기를 원해야지. 그게 딱 나는데. 여러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별로 안 원하면. 근데 어떤 부분은, 아, 머리카락이 적어 이러면서도 너무 많이 막. 귀찮지, 까만 때도 그렇고, 이거 추단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 내가. 그런 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머리 풀려고 막 손질할 시간 없잖아, 어차피. 숨 많아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딱 묻는 게 편해. 그래도 어쨌든 그 아기 공도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제
우리 아기 누구죠? 안선주 아기가. 그 뭐야? 기부가 가고 성류. 그래서 어제 그거는 잘 먹었어요. 우리 안선주 아기도 서운할까 봐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그리고 어떤 아기는 이제 자기가 언박싱 안 한다고 이제 서운해하는 아기 있는데 택배를 막 오를 땐 제가 그냥 뜯어버렸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좀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가 다 받아. 웬만하면 이렇게 언박싱 할 겁니다. 자, 요거 조금씩 다 먹어.